안녕하세요. 새로운 발효 문화를 이야기하는 이만섭 인사드립니다. 저는 고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고기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어떤 사람들은 아침부터 어떻게 고기를 먹냐 그러는데 저는 아침부터 고기를 맛있게 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밥상을 받았는데 고기가 없으면 저는 반찬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기 먹을 때 저는 야채를 절대 안 먹습니다. 고기만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조금 목이 가고 그러니까 고기에다가 맥주.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 맥주를 또 좋아합니다. 그래 그 맥주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죠. 기본 4인분의 맥주 3병. 이게 제 기본입니다. 어떨 때 좀 많이 먹을 때는 삼겹살 7인분의 맥주 한 8병, 10병 이 정도 이제 그때는 좀 많이 마실 때죠. 그만큼 고기를 좋아하죠. 사람들이 이제 무슨 모임이 있어 가지고 만나자 그러면 어디서 모였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횟집 이러면 안 갑니다. 왜 가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당근하고 뭐 양파하고 뭐 몇 개밖에 제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횟집은 뭐 해는 아예 저는 입을 안 대는데 육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했죠. 1번은 삼겹살, 2번은 뭐 여러 가지 족발이라든지 뭐 소고기도 뭐 가끔은 먹습니다만은 삼겹살을 압도적으로 저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뭐 이렇게 이제 좋아하고 뭐 이렇게 그걸 하고 그걸 또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을 먹다 보니까 이제 몸에 조금 몸이 이제 아주 건강해졌죠. 처음에는 뭐 한 80kg, 90kg 될 때는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띠링띠링 이제 찢어지는 거죠. 찢어 가지고 몸무게가 100kg가 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100kg 넘으면 여러분들이 100kg 뭐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궁금할 겁니다. 100kg가 넘으면 일단은 걷기가 싫습니다. 저는 2층 이상은 무조건 엘리베이터 타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계단 오르는 게 일단 싫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평지 걷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 100m 이상은 어쨌든 차를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가용을 몰고 간다든지 아니면 뭐 안 되면 버스라도 탑니다. 그래서 걷는 게 싫고 오르는 게 싫고 그리고 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뒹굴어서 갑니다. 이렇게 뒹굴어 가지고 이쪽으로 갈 정도로 이제 움직이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을 때는 좋은데 먹고 나니까 이런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아침 되면 이제 이 변이 고기 먹고 그 다음 날 똥을 누게 되면 똥이 조금 냄새도 심하죠. 그리고 이 좀 이렇게 황금똥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이제 물똥 이런 거 나오는 거 해가지고 조금 이제 부딪히는 그런 게 있고 고기 먹고 그 다음 날 되면 저는 고기로 해장을 했는데 고기로 해장을 하니까 이 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때는 참 입안에 이렇게 녹아가 좋은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몸이 이렇게 이상이 생기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몸이 굉장히 건강한 체질입니다. 하여간 엄청 건강했었습니다. 근데 고기 한 십몇 년, 고기랑 맥주랑 이렇게 막 마시다 보니까, 몸이, 체력이 이렇게 한계가 오는 거, 조금 이제 버겁고 피곤하고 뭐 이런 걸 많이 느꼈죠. 제가 원래 시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시력도 이제 이렇게 책 같은 거 볼 때, 약간 이제 그런 걸 이제 느꼈죠. 그래, 이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이제 뭐 좀 돈 벌어놓고 빨리 죽을 것 같고 뭐 이래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고기를 제가 끊어봤습니다. 근데 고기를 끊으니까 아니 사람이 기운이 없는 거예요. 없고 뭐 그냥 세상에 묵을 게 없습니다. 뭐 이것도 맛이 없고 저것도 맛이 없고 이 풀을 이제 먹는데 이제 야채 반찬을 저는 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풀을 먹는데 아 이게 고역입니다. 이게 씹히지도 않고 그래 양념을 좀 찍어가지고 먹어봐도 이게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막 먹는데 이제 어떤 식당을 갔습니다. 이제 이 식당은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라가지고 거기에 딱 보니까 이제 건강식 파는데 고기가 있어요. 와, 이래가지고 제가 막 그걸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막 한 몇 달 동안 고기를 구경을 못했죠. 알고 보니까 그게 콩으로 만든 밀고기라 그럽니다. 저는 그걸 이미테이션 고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가짜 고기죠.
육고기, 진짜 고기 먹을 때 그 식감, 진짜 고기 먹었을 때 그 이 포만감, 진짜 고기 먹었을 때 그게 육고기는 안 납니다. 아, 그럼 이미테이션 고기, 밀고기는 안 납니다. 그래, 아, 쏘갔다 해가지고, 그걸 놔버렸죠. 어떻게든 이제 그 금강식 식당에서 뭐 이것저것 이제 양을 좀 채우긴 했는데, 아유, 양 무은 것 같지도 않고 뭐 좀 별로 그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시간들이 어쨌든 고기를 좀 끊고 야채를 좀 많이 먹으면서 금강식을 많이 먹으면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가끔은 먹어주자.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에 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두 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끔 먹어주고 먹고 나면 이제 또 몸에 좋은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먹어가지고 이제 상쇄를 해주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그냥 먹을 때 가끔 먹어도 먹고 나면 예전처럼 이제 속이 좀 뭐 이렇게 부득긴다든지 밤새도록 자는데 좀 힘든다든지 이런 정세가 있었습니다. 그래, 아, 이거 이제 좀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매일 먹을 때는 뭐 쥐갈아서 이렇게 막 좀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고기 먹은 날에는 그날 저녁에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영 그거하고 화장실 가면 역시나 뭐 냄새도 좀 고약하고 이 변도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죠. 뭐 막 이렇게 모양이 좀 이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발효를 해서 먹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제 고기 발효하는 방법은 제가 다른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생물 유인균이라는 이제 이 균이죠. 미생물로 고기를 발효를 하는 거죠. 이제 발효를 해가지고 고기를 했는데 발효 실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시간 발효했었을 때 2시간, 3시간, 뭐 5시간, 10시간 발효했었을 때 그다음에 12시간, 뭐 24시간, 48시간. 그다음에 뭐 또 72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별로 발효했었을 때 고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제 그거를 계속 실험을 하면서 이제 그 결과를 보고 또 그 고기를 해가지고 이제 미생물도 보고 발효 상태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걸 쭉 보고 맛도 보고 막 이랬는데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고기만 먹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저는 행복을 했죠. 아, 그냥 뭐 고기를 못 먹다가 한 달 반을 내내 고기만 먹으니까 물론 하루에 한 끼만 이제 발효 실험할 때 점심만 이제 저희들 회사에서 이렇게 먹을 때 고기를 먹었죠. 근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고기를 먹고 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식당에서 파는 아주 질질질질 구운 고기 막 이거 먹고 나면 먹을 때는 좋은데 먹고 돌아서고 나면 저녁까지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속이 안 좋았는데 발효 고기는 먹고 나니까 아니 속이 편안한 거예요. 똥을 넣는데 아니 똥이 이게 그냥 좋아요. 똥 모양이. 그리고 똥 넣고 나니까 속이 더 편안해요. 그리고 뭐 크게 부득기는 것도 없고 그리고 옛날에 막 기름 흐르는 거는 막 제가 막 허겁지겁 해가지고 많이 먹을 때는 7인분까지 제가 먹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딱 먹고 나니까 딱 이렇게 고기가 된 것 같아요. 양이 딱 찬 것 같고 그럼 많이 안 먹어지고 그리고 이제 파리고기를 먹는데 약간 이제 그 그냥 보통 고기를 먹을 때는 고기가 이렇게 막 느끼해가지고 탁 그 어느 정도 한 3인분, 4인분 먹고 나면 받칩니다. 근데 파리고기는 그런 거 없이 계속 이렇게 젓가락이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 근데 여기다 반찬을 좀 더 좋은 걸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장아찌 반찬 있죠. 그것도 이 균으로 유인균으로 이제 장아찌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장아찌를 만들어서 뭐 이제 우리가 양파 장아찌, 마늘 장아찌, 그다음에 대파 장아찌, 뭐 장아찌, 장아찌, 장아찌 해가지고 이제 쭉 이제 장아찌를 저희들이 만들었죠. 만들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이것저것 이제 해보니까 아니 그냥 이제 그 장아찌 반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으니까 속이 더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금을 하는데 소금도 발효 소금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소금을 바로 발효해 버린 거죠. 어떻게 염분이 발효가 되느냐 이러는데 소금도 저희들 발효해 가지고 이제 미생물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촬영하는데 전화가 무지 옵니다. 지금 3통, 4통 막 오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전화기를 하는데 중간에 지금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게 있습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발효 소금도
이제 고기를 하는데 양념을 이제 발효 소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반찬을 이제 발효 장아찌로 이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들고 또 고기 자체를 또 발효를 해 버린 거죠. 보통 이제 제일 저희들이 했었을 때 좋은 게 6시간 정도 발효를 했었을 때 그 맛이 또 괜찮았고 그다음에 한 20시간 정도 발효했었을 때 그 맛이 상당히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어떨 때는 보니까 이게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맛이 좋았고 더 좋은 거는 옛날에 제가 고기를 먹고 나면 항상 느끼했는데 그게 싹 없어졌습니다. 제가 어제도 서울에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것도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억수로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새벽인데도 얼굴에 뭐 전혀 이제 그런 그 모습이 없죠. 없고 고기 먹는 거 티가 안 납니다. 화장실 갔는데 똥 잘 나옵니다. 쑥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착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고깃집이 엄청 많습니다. 고깃집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저 고깃집을 발효 고깃집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 뭐 돼지고기면 돼지고기, 삼겹살이면 삼겹살 뭐 이제 그 고기를 저희들 기술로 이제 유인균이라는 이제 발효 종자균으로 고기를 1차 발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반찬도 장아찌 반찬을 내는 거예요. 장아찌. 그러니까 장아찌도 많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딱 그 체질에 맞춰가지고 먹을 만한 거 한 네다섯 가지. 그다음에 우리가 무산 같은 것도 정확하게 미생물로 그 무산 만들 때 식초 넣고 그다음에 간장 조금 넣고 소금 넣고 뭐 조금 이래가지고 하는 그거 말고 정확하게 미생물로 물을 발효를 하는 거예요. 딱 발효를 해서 딱 먹으면 막 속이 이렇게 딱 되도록 그렇게 해서 고기를 딱 싸먹고 장아찌 딱 하고 그 다음에 찍어 먹는 그 소스도 발효 소스입니다. 소금이 필요하면 그 소금도 발효 소금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그런 식당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식당이 있으면 나 맨날 가겠다. 고기 먹을 때는 맨날 그 집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그 1호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거기 가서 고기를 배트지게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배트지게 먹었는데도 전혀 몸에 옛날처럼 막 이렇게 많이 먹었을 때 부득끼는 있는 게 없으니까 야 이거 진짜 잘 되겠다. 그 이 식당 이 고깃집 정말 잘 되겠다. 그리고 이게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제가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고기 이제 저희들하고 연관된 집입니다. 뭐 이 홍보 영상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제가 고기를 좋아했던 거 또 고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띵띵해진 거 그리고 지금 이제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아직도 좀 땡깁니다. 땡기고 그러니까 이왕 먹을 거 발효해서 먹고 이왕 먹을 거 발효 장아찌로 먹고 이렇게 먹으면 더 이제 여러분들이 더 건강할 수 있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썸 고깃집입니다. 위치는 합정역 이제 서울의 지하철역 있는 합정역 홍대 앞입니다. 합정역 6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6번 출구 바로 앞에 썸 고깃집이라고 가서 여러분들이 거기는 이제 돼지고기만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100% 발효고기입니다. 100% 발효고기고 발효고기 아닌 건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장아찌가 6종류가 있습니다. 100% 발효 장아찌입니다. 이제 거기에 나오는 소스 100% 발효 소스입니다. 제가 보장을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유인균으로 발효시킨 고기, 유인균으로 발효시킨 장아찌, 유인균으로 발효시킨 소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그 근처 갈 일 있으면 그리고 발효고기 정말 속이 안 부들끼고 이렇게 편안한가 알고 싶으면 썸 고깃집으로 한번 가서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동영상에 뭐 이만석 봤는데 이야기하면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거 하나 공짜로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분들 뭐 그분들이 결정하는 건데, 근데 콜라나 사이다 말고, 거기 보면 이제 유인균으로 발효시킨 발효 식초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하고, 그거 가서, 발효 식초 맛 한번 보고 싶다. 이거 한 병 다 달라고 그러면 안 되고, 맛 한번 보고 싶다 이러면, 요만한 잔에, 줄 겁니다. 제 이름 대고, 여러분들이, 유인균으로 100%
100% 발효시킨 식초는 도대체 어떤 맛이냐, 그거 맛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 이름을 대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많이는 못 주고 요만큼 해도 여러분들이 원액으로 맛 한번 보고, 그 다음 물을 맥주잔으로 한 그릇 타야 됩니다. 드시는 게 원래 이 발효식초 드시는 게 맥주 컵 있죠? 큰 컵에다 물 가득 붓고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만 딱 타면 돼요. 밥 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만 식초 딱 부가 타고 그렇게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인균으로 100% 발효시킨, 그러니까 어떤 첨가물, 예를 들어 생강식초 같으면 생강 잘라가지고 마트에서 파는 식초 쫙 부어가지고 2주나 3주 있다가 부글부글 깨면 그걸 생강식초, 그렇게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생강 우린 식초지 생강식초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생강으로 시작해서 100% 이제 1년 정도 이제 발효 과정을 통해서 생강 술이 되고 생강 식초가 된 원액이죠. 그거를 맛보고 싶다 그러면 요만큼씩 여러분한테 줄 겁니다. 혹시 안 주면 제 동영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주라고 그랬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돈 필요하다고 제가 대신 낸다고 그러세요. 제가 내가지고 그걸 할 테니까 요만큼 하고, 많이 달라 그러지 말고 요만큼만 꼭 받아야 됩니다. 그걸 딱 받고 거기다가 물을 한 그릇 타, 처음에 원액 맛보고 물을 한 그릇 타가지고 드셔보십시오. 그거를 가지고 발효도 시키고 그걸 가지고 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유인균으로. 자, 오늘 여러분한테 좋은 식당 하나 제가 소개했습니다. 자, 요거 또 기회 있으면 보시고, 또 제 동영상 이거는 뭐 그러니까 아까 뭐 달라 할 때 딱 보여주면 이제 막 혹시나 안 주면 뭐 그런갑다 하고 왜 안 주냐고 막 또 그거 하지는 말고 저는 줄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 맛볼 수 있도록 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안 주면 제 가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긴 하지 말고 그냥 보여주고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준다는데 그 식초 한번 맛보고 싶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안 주면 저한테 전화를 일러주세요. 그 사람 안 준다고 그러면 제가 전화해서 내가 돈 낼 테니까 조금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발효고기, 저 고기 무지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고기 먹읍시다. 발효고기 먹읍시다. 발효 장아찌에다가 척척척 싸가지고 먹읍시다. 그러면 그냥 좋아져요. 이거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저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에서 제 만난다고 그러면 그 썸 고깃집에서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글로 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